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쓸신 팁 시즌 2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에 아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바로 LPG 1톤 트럭 대 전기 1톤 트럭. 어떤 게더 유리하고 또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먼저 LPG 1톤 트럭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발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1톤 트럭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건 줄곧 디젤입니다. 그런데 앞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에 디젤 모델을 단종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LPG 트럭을 내놓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 차량, 여객 운송용 사업 차량에 관해서는 디젤차 신규 등록을 금지합니다. 바로 친환경 때문에 인데요. 그래서 이 수송 연료의 대체라고 꼽을 수 있는 LPG 1톤 트럭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내 화물차 시장에도 드디어 친환경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이로써 디젤차는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발생으로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게 됐고요. 그 대안으로 친환경 LPG 1톤 트럭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LPG 트럭은 미세먼지의 주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동급 디젤차 대비 93분의 1 수준밖에 배출하지 않고요. 디젤 트럭이 LPG 트럭으로 대체될 경우 연간 10만 대가 대체됐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 무려 106만 톤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사실 친환경 1톤 트럭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건 바로 전기 트럭입니다. 더 먼저 나오기도 했고요. 유지비가 확실히 더 저렴하니까 초반에 인기도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LPG와 전기 1톤 트럭 제대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1톤 트럭을 뽑자라면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3가 있을 텐데 저희는 봉고3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관, 솔직히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커다란 헤드램프와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앞유리창, 사이즈부터 거의 모든 게 동일해요. 그나마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하부인데요. 전기 1톤 트럭은 배터리팩이 이 옆쪽에 위치해져 있고 그래서인지 지상고가 살짝 낮습니다. 험로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LPG 1톤 트럭은 확실히 전기 트럭보다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비포장길의 도로를 달릴 때는 LPG 1톤 트럭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 1톤 트럭과 LPG 1톤 트럭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실내도 외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좀 익숙합니다. 편의 및 안전 품목 두 차량 모두 가득 들어있고요. 특히 LPG 1톤 트럭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상품성이 더 돋보이는데요. 기존에 봉고 1톤 트럭에서만 운영하던 5단 자동 변속기를 1.2톤까지 확대해서 넣었고요. 동승석 에어백이라든지 키홀 조명,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등 거의 모든 트림에 기본화 되어 있습니다. 선택 품목도 매우 넓어요. 수동 또는 자동을 선택할 수 있고 킹캡이나 더블캡, 1륜 구동, 4륜 구동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LPG와 전기 두 차종 모두 커넥트 기반의 10.25인치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도 탑재를 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풀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등 거의 부족함 없는 구성이 참으로 마음에 들죠. 두 트럭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마 계기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기 1톤 트럭의 경우 이 전기차 전용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충전소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이 소프트웨어 정도가 유일하게 좀 다른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성능을 한번 볼까요? 먼저 LPG 1톤 트럭부터 살펴봅시다. 스마트 스트림 LPG 2.5L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5단 자동 변속기 기준으로 최고 출력이 159마력, 최대 토크 30.0kgm를 발휘하죠.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고 138마력, 최대 26kgm를 발휘합니다. 전기 1톤 트럭은 성능만 보면 LPG보다는 좀 높은 게 사실이에요. 전기 모터를 통해서 최고 출력 184마력을 내거든요. 그리고 최대 토크도 39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 특유의 한 번에 확 하고 쏟아붓는 강한 힘이 조금 더 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LPG 트럭이 좀 힘이 딸리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심지어 디젤 대비 각각 한 18% 더 높아진 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밟는 대로 잘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두 대 다 전기와 LPG 1톤 트럭 직접
직접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뒤쪽에 생수 1톤을 싣고 말이죠. 정말 제대로 등판 성능부터 가속까지 거의 모든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일단 결론은 힘이 부족하지 않다, 두 대 다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성능 그리고 및 발진 가속 다양한 부분에서 LPG와 전기 트럭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경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유류비 8월 중순 기준으로 LPG는 리터당 988원, 전기는 100kW시당 350원 수준을 감안했을 때 1년에 내가 18,000km 주행을 한다, 이 경우 LPG는 연간 270만원, 전기는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다면 LPG 1톤 트럭이 연간 70만원 정도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전기 1톤 트럭이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초기 구입 비용도 한번 더해보도록 하죠. LPG 트럭은 2,200만원대의 구입이 가능하고 전기 트럭은 무려 4,300만원, 상당히 높습니다. 아, 물론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의 국고 지자체 포함을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기 트럭의 구입 비용은 약 3,000만원대에 육박을 해요. 정리해보면 LPG의 경우 평균적으로 6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1톤 트럭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차 가격과 5년간 유류비를 더해봤어요. LPG 1톤 트럭은 약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전기 1톤 트럭은 약 3,900만원 내외였습니다. 결론적으로 LPG 1톤 트럭이 약 26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또 못한 부분이 있죠. 바로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입니다. LPG 트럭은 한 번 충전했을 때 약 488km 달릴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또 LPG 충전소에서 한 번 가득 넣고 나오는 데에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죠. 하지만 전기 트럭은 완충 시에 211km밖에 갈 수 없다라고 떴고요. 급속은 47분, 완속은 8시간 30분이나 걸려요. 이 기동성이 생명인 트럭에게 전기차 충전 시간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해서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과거보다는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인프라 그리고 LPG 충전과 비교해서는 역시나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충전 인프라가 살짝 좀 두렵기도 하지만 더 걱정인 건 겨울철 히터 가동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30% 정도 더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계절을 타는 게 또 전기 트럭이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트럭 차주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바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빠르고 편한 쪽은 LPG 1톤 트럭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어려움이 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는 LPG 트럭이 압승이네요. 이 같은 차이는 판매량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올해 상반기 LPG와 전기 1톤 트럭 판매량 대결은 LPG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LPG는 포토와 봉고 1톤, 1.2톤을 다 더해서 총 4만 6천여 대가 판매가 됐고요. 전기는 포토와 봉고 EV 합해가지고 고작 8,300여 대 판매한 하는데 그쳤습니다. 점유율로 보면 LPG가 85%, 전기가 15% 수준인데요. LPG 1톤 트럭의 장점과 충전 및 유지비, 여러 가지 편리함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로 나왔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또 최근 불거진 전기차 화재와 같은 이슈들도 전기 트럭 구입을 망설이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의 발, 바로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차 1톤 트럭, 그 중에서도 친환경 절대강자 LPG와 전기 1톤 트럭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렌지테레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디자인과 기능, 실질적인 금액, 경제성까지 조목조목 또 계산을 해봤고 판매량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1톤 트럭을 구입 고려 중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